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참깨 방송 김종환의 사람 이야기를 오늘 처음으로 시작하겠습니다. 오늘 모시는 게스트는 작곡가 심순보 선생님이십니다. 울산에서 직장생활을 하시면서 그동안 쭉 작곡 활동을 하시는데 최근에 빛을 내기 시작했습니다. 그래서 오늘 선생님을 모시고 오늘 뭐처럼 정치 이야기에서 떠나서 우리 참깨 방송 고유의 그 사람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선생님 감사합니다. 이렇게 와주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선생님께서는 그 음악대학이라든지 이런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런 정규 코스, 뭐, 틀에 박힌 코스가 아니고 나름대로 음악이 좋아서 시작하셨다는데 언제 자신이 음악에 관심이 있다는 걸 처음 알게 되셨습니까? 관심은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되었다고 맞습니다. 네. 네.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네. 저희 담임선생님께서 미국에서 살았었어요. 네. 그 선생님께서 저녁만 되면 그 나오셔가지고 제 방 뚝에서 네. 아코디언을 켜세요. 아, 선생님이 아코디언을 켰습니까? 네, 주셨는데 네. 지금 생각하면 그때 그 노래가 아마 진주조개잡이 아니었어요. 예. 예. 그 특히 여름날 저녁만 되면 해질 무렵에 거기에 켜서는데 네. 저한테는 상당히 많은 이 뭐 정서적인 안정감이라든지 네. 음악에 대한 공경을 많이 키워주게 됐어요. 네. 그 선생님께서 음악을 전공하다 보니까 학교에 가서도 네. 그 수업의 한 반 이상을 음악으로서 그런 것들이 네. 있었죠. 네. 그러고 나머지 또 2학년, 3학년 뭐 졸업할 때까지 네. 그거는 제가 만난 선생님들이 다 전공을 하지 않으셨지만 음악을 좋아하셔가지고 예. 5년 중에 저한테 이 음악적인 영감이라든지 감성을 많이 키워주게 됐어요. 3학년 때 선생님은 피아노 전공하신 여선생님이셨는데 오셔가지고 네. 또 음악에 대한 나름대로 이 또 새로운 또 기존선생님들 다른 그런 부분 영감을 또 키워주셨고요. 네. 그러다 보니까 제가 4학년 때부터는 시창이 저절로 되어버리고 예. 또 들으면 악보를 그릴 수 있는 되더라고요. 예. 그래서 이제 요즘은 그 학교마다 칠판이 5선 칠판이 있더라고요. 있는데 그때는 네. 그게 없었어. 음악 시간 되면 네. 고정 쉬는 시간에 네. 선생님이 저보고 그날 배울 악보를 그리라고 그래. 칠판. 그 T자를 가지고 뷰플러 가지면서 그날 배울 거는 제가 이미 안보를 해가지고 네. 그걸 악보를 다 그려가지고 그날 이제 노래 배우고 이런 식으로. 그런데 그때만 해도 저는 뭐 작곡 이런 거 모르고 그냥 좋아서 모르고 그렇죠. 이런 걸 했었는데 네. 중학교 이제 들어가고 2학년 때 됐어요. 네. 2학년 때 저희 학교에 처음으로 부임자 곧 대학교 졸업하고 음대 네. 졸업하고 처음으로 저희 학교에 음악 선생님 부임 오신 선생님이 계셨는데 네. 그분이 두 번째 수업 시간에 들어오셔가지고 작곡을 한번 해보라면서 음악책에 나온 간단한 두 소절 된 그 시를 가지고 노래말이죠. 네. 노래말 네. 가지고 서락을 하는데 학급 전체를 상대로. 예. 와. 그런데 그때 제가 뭐라 그럴까요? 큰 충격을 한번 받았어요. 왜? 아, 음악이라 하는 게 만드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노래가 있었고 분불해주는 자연 생긴 게 아니다. 예. 아, 그래서 그러고 하는 것보다는 만드는 게 더 좋겠다. 그런 생각이 순간적으로 해서 그때부터 제 작곡에 관심을 뗐고 예. 이제 고등학교 진학하기 위한 예. 좀 더 심화된 이제 이론을 배우면서 예. 제가 취미가 있다 보니까 예. 이제 작곡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좀 하게 됐습니다. 다행히 뭐 집에서라든지 그 음악 한다고 뭐 우리 언니들 전형적인 이야기는 음악 한다고 뭐 이렇게 방해나 뭐는 디스카리지, 그 낙담식 이런 말을 하는데 그런 건 없었습니까? 집에는 환경은 어땠습니까? 환경은 정말 예. 제가 제가 이제 생각을 음대로 가고 정규 과정을 배우고 싶었는데 예. 형편이 내치 못했죠. 네네. 못해가지고 진로를 참 심사숙고해가지고 제가 공업고등학교를 가게 됐습니다. 공업고등학교를 가셨어요? 예. 무슨 과를 가셨습니까? 예. 울산공업고등학교 전기과를 갔죠. 전기. 그래도 뭐 나중에 결코 먼 분야는 아닌 것 같습니다. 그래, 그것도 그때 당시에는 예. 이제 워낙 어려우니까 직장을 가져야 된다. 네네. 집에서도 그러고 제 스스로도 집안 형편에 와서는
제 뜻을 굽히지 않고 갈 수 없는 그런 형편이고 그래서 스스로 제가 길을 택했습니다. 아, 예. 그때만 해도 이 전기과가 되면 시골에도 한전영업소가 있어가지고 네. 그 전기기사 자격증, 요즘 그때는 검정이라고 그랬어요. 네네. 그런 자격증만 가지면 취직은 쉽게 될 것이다. 네네. 그래서 갔었는데 하여튼 그 과정들이 네. 고단에 갔지만은 항상 음악에 대한 미련은 남아있었죠. 예. 그러다가 이제 학도호국당 생기면서 학도호국당과 모집에도 제가 업무를 했습니다. 예, 공부에. 학교 다니면서 학도 하고 또 뭐 각 동네별로 그때 당시에 새마을 청년회라고 예. 생겼는데 청년회 노래도 만들고 뭐 이런 식으로 예. 학교 다니면서 했죠. 예. 하다가 이제 졸업하고 군대 갔었는데 군대 가서도 또 포대가든 만들고 막 이런 식으로 계속 포대가든 만들고 그 포대가든 좀 기억하십니까? 있죠. 제가 학보도 대가 몇 사단이었습니까? 15사단 우리 998 포대라고 명월리로 가신 거네. 거기가 명월리하고 예. 조금 떨어진 거 다목리. 아 다목리. 예. 아이고 처진 많이 가셨네요. 그래서 또 포대가 저기 부를 수 있습니까 지금? 잘 기억은 나는데. 예. 그 멜로디만.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. 한다 둘. 공모를 해가지고. 아, 예. 아니, 저는 저 원주현 제1군수지원사령부인데, 우리도 그때 제가 그 군에 있을 때, 우리 그 사령부 그 노래를 갖다가 공모해가지고, 그때 서울대학교 우리 행정장교, 어디 다는 예하탄약대대 행정장교가 탄건데요. 그, 뭐, 밤소같이 일하는 자랑과 보람, 이런 거였습니다. 아니 뭘 아주 그 멜로디가 좋습니다. 네, 그게 15사단 몇 대였습니까? 998 보병대대. 아, 998 보병대대. 보병대대. 아, 알파. 예. 지금도 알파. 그 군대에서 네. 잘 부르고 있겠죠. 그 전에 네. 이미 포대가 하나 만든 게 있었어요. 아, 예. 근데 제가 볼 때는 정상적인 멜로디가 아닌 것 같아가지고 예. 제가 만든 걸 나왔는데 모르겠어요. 지금도 걸려지고 예. 있는지는 모르겠어요. 악보를 다 가지고 계십니까? 지금은 이제 악보는 옛날 수기로 했는 게 아마 예. 집에 있으신데. 네네. 뭐 지금이라도 악보를 그리는 겁니다. 예. 그러니까 그때도 군대 생활하시면서 늘 음악을 그러니까 예 계속 했습니다. 네. 그 특히 저 환경이 그 명월리 같으면 정말로 문자 그대로 하늘이 손바닥만하게 보이는데. 네. 다목리 한 쪽에요. 예. 명월 다목리는. 예.